닭갈비랑 닭가슴살이랑 다 치킨이네. 치킨 치킨. 오늘은 요거 제가 어제 오랜만에 외출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독감으로 한 2주 동안 출근하는 것 빼고는 외출 안 하고 집에만 있다가 어제 외출했는데 이거 샀어요. 짜잔. 산행을 9시간에서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샀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스틱 이렇게 끼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지퍼에는 그래도 나름 뭔가 좀 넣을 수 있어요.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물 하나, 물 두 개 끼워놓고 안에는 이만큼 깊이가 느껴질지 모르겠어요. 이 정도. 그리고 이거는 이게 900리터거든요. 이거 하나 준비했는데 얘를 넣으면 이렇게 넣어도 이 정도 깊이가 좀 깊죠, 많이. 이렇게 되고 저는 최소한의 짐을 싸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대한 짐을 작게 쌀 거예요. 가볍게 딱 필요한 것만 넣어서. 이 핑크 컬러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고 핑크는 솔직히 선호하지 않거든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어떻게 사다 보니까 가볍고 편하고 사이즈가 딱 맞아서 샀는데 일단 핑크 차콜인가 있었는데 그건 별로 또 색깔이 너무 어두워서 안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이걸로 샀습니다. 얘는 재즈업 20, 용량이 20이에요. 선크림까지만 바르고 회사를 가겠습니다.
얘기하다가 어떤 아저씨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고기만 먹고 집에 왔습니다. 찰떡 아이스. 오늘은 고구마. 네, 한 개 더 들어올까? 반 개? 좀 사람이 되었죠? 필요하겠습니다.